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결혼식 끝나고 당일 오후. 꽁꽁이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단디 잘 들어라! 지금 너희 둘째 시모만 결혼 반대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너희 집에서 아파트를 해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했다 뭐 이렇게 대충을 얘기해줬는데 뭐 그래서 친정 근처에 작은 집 해줬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며 우리 집을 우리 부모님을 한순간에 돈 박히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이딴 소리 하면 우리 부모님은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남자 나이 40살이 훨씬 넘었으면 능력이 되든 아니면 벌어둔 돈이 있든 직장이 튼튼하든 집이 어느 정도 살든 등등등 이 중에 딱 하나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뭐 하나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반대한 건데 뭐? 그리고 집을 해주긴 개뿔. 지금 결혼 두 달이 넘어가도록 지금까지도 신혼집을 못 구해가지고 각자 집에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그지 같아. 아 그리고 이때 제일 어이없었던 말. 여하튼 다른 친척들한테는 너희들 몰디브로 간다고 말해뒀으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아니 제주도도 마음 편히 못 가는 상황이 무슨 몰디브야.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야 근데 너희 엄마는 코가 좀 안 예쁘더라. 이상해. 코가 위로 좀 들린 것 같던데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블라블라. 그리고 내 친구가 너희 엄마 보통내기 아니겠다고 고집이 엄청 세 보인다고 걱정을 하더라. 진짜 그러냐? 아 그리고 너희 아버지 참 인물 좋더라. 참고로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의 경우 반대하는 결혼식에 억지로 참석을 하셨던 거라 예식장 내내 표정이 안 좋으셨던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막말로 똥 씹은 표정이었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 게 불효하는 기분이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한테 일단 거지 같은 소리를 내뱉은 거야. 우리 엄마 평소에는요 되게 고상하고 예쁜 얼굴이세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길을 돌아다니면 곱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분입니다. 절대로 고집이 센 그런 얼굴상이 아니죠. 미친 거야. 그런 반면에 되레 시모 얼굴 제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상이 너무 세다며 보기만 해도 무섭다고. 너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이미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제 친구들한테 제가 거지같은 시집살이를 당하는 걸로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인상만 그런 거지 엄청 좋은 분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아니 근데 너희 주변 사람들이 신랑 잘생겼다 이런 소리 안 하디? 우리 쪽에서는 다들 신랑 인물 참 잘생겼다고 난리였는데 하긴 우리 꽁꽁이가 나를 닮아서 좀 그렇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사복 입었을 때가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 이거 뭐야 한마디로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도 완전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지 같아. 참고로 이거는요 이때 한 번만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신랑 잘생겼다는 얘기 안 하더냐 안 들리더냐 니네 부모님 지인들이 너희 신랑 잘생겼다고 안 하더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저한테. 물론 저희 신랑에 대해 들은 얘기 단 하나도 없죠. 하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되레 저희 엄마가 당신 친구들에게 어땠냐라고 물어봤다는데 아이고 너희 사위 엄청 들어 보이더라. 너희 딸님이 너무 아깝다. 이런 소리만 하셨다고 해요. 친구분들이.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지금 결혼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가도록 신혼집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중이며 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고 눈치 보이고 그저 눈물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에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할 시기가 되면 신랑 사업 어느 정도 풀릴 거라고 자부했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고 그저 거지 같은 김칫국만 잔뜩 마신 거죠 뭐.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나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당신 사위, 저희 신랑을 엄청 싫어합니다. 생각만 해도 싫대요.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것도 안 보고 저한테 그냥 나가서 보라고 합니다. 올 때마다. 아니 그냥 이대로 그 남자와 끝내고 연 끊고 살길 바라세요. 그래요. 엄마 말대로 차라리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나은 걸까? 내가 고작 이딴 취급받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나? 이런 회의감에 하루하루가 너무 서럽고 제 자신이 또 초라합니다.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아니, 그냥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 막말들, 그게 막 떠오를 때면 그냥 사랑이고 뭐고 모든 걸다 때려치워버리고 싶다니까요. 대우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일단 종취급이나 하니까 트라우마도 생기고 제가요 생전 처음 우울증도 온 상태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이러고 도망갔습니다. 이순이는 댓글 1번 니가 내 딸내미가 아니라서 정말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어찌되긴 뭐가 어찌돼. 벌써 망했는데. 야,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라. 아이. 2번. 아니, 그래도 좋다고 결혼했는데 뭐 어쩌라고. 대댓글. 쓰니야, 너는 도대체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길래 이렇게 돈까지 혼자 다 펑펑 쓰고 40대 노총각을 만나면서 거기다 그 할매한테 얼굴로 계속 무시를 당해? 주걱턱이야? 왜 그래? 2번. 이거는요, 주걱턱이 아니라, 아니, 그냥 안면 장애가 있다 해도 저런 남자랑은 절대 결혼 안 하죠. 그냥 혼자 살다 죽는 게 훨씬 낫지.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너뭐 하는 거야? 3번. 어? 이게 뭘까? 아니, 그 할매가 본심을 꼭 숨기고 있다가 결혼 후에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대놓고 그랬는데, 어? 그걸 다 알고도 결혼해놓고, 뭐 어쩌라는 거요? 어? 부모 가슴에 대못 다 박아놨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후회를 한다고? 님은 결혼이 장난이요? 소꿉놀이 하는 거요? 거기다가 신혼집도 없는데 그 남자 놓치기 싫어가지고 시모가 막말을 하든 말든 너희 부모님이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든 말든 너 혼자 좋다고 대해? 이러면서 밀고 나갔잖아. 그렇게 모든 걸다 알고 해놓고 겨우 두달 만에 남자 잘못 만났다고 후회를 하네. 어처구니가 없구만. 깔깔깔깔. 4번. 어? 뭘까? 혹시 바본가? 5번. 아니 저기요. 시모 막말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능한 남편과 신혼집도 없이 각자 집에서 살고 있는 게더큰 문제구만. 그래가지고 그 쌓인 불만이 시모한테로 화살이 가네? 어? 제일 큰 문제는 쓰니 바로 당신인데 그걸 너는 모르지? 6번. 내가 말이야 맨 앞에 있는 요약본만 읽고 댓글 답니다. 능력 없는 40대 중반 남자, 그것도 빚쟁이 좋다고 데이트 비용이랑 결혼 비용 다 대고 결혼했네? 이러니까 시모 생각, 아이고 머지리. 이러니까 너는 내가 막대해도 된다. 이년, 어? 그동안 지가 들인 돈이 있으니까 못 가지. 아니, 지금 나가도 된다. 그럼 내 아들만 게이득. 깔깔깔깔. 7번. 저기요, 막말 시모인 걸 알면서 도대체 왜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당장 잘된거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나아질 거라는 거야? 게다가 부모님이 그토록 반대하는 걸 결국엔 억지로 해버렸네. 참 답답한데 뭐 어쩌겠나요? 헤어져야죠 지금이라도. 아니 뭐 진짜 하나라도 숨쉴 구멍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법인데 아무것도 없어. 시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 한편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것도 아니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봤다는 겁니까? 나 너무 궁금하다. 덜덜덜덜덜. 8번. 아니 누가 봐도 어? 아무 씨, 그지 같은 어? 그런 결혼을 해놓고 말이야. 또지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댓글들을 원하는 건가? 뭐 좋은 말을 해달라고? 야, 아니면 뭐 너랑 같이 너희 시엄마 욕이라도 해줄까? 글쎄, 내가 봤을 때 욕먹을 사람은 쓰리 너 하나뿐인데? 9번. 내가 글을 읽다가 중간부터 내렸어요. 얼마나 남자에 미쳤으면 이런 결혼을 하는 거야. 하긴 그러니까 저런 시애미한테 무시나 당하고 사는 거야. 10번. 와, 아가리 강제로 벌려가지고 똥을 쳐 넣어줘도 모르네.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그 죄로 내가 멈췄나? 딸딸딸딸. 이야, 아니 그래 뭐 조금 신호가 있어가지고 쎄하다. 그래도 고민을 하고 뭐 물론 또뭐 지팔짓고 대헷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완전 대놓고 하는데도 간다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진짜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에게나 다 가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직전 이때는 정말 잘해줘요. 아무리 그지 같은 시모라도 좀말 예쁘게 하고 좋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뭐 임신을 하거나 그러고 나면은 마음 팍 놓고 이제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시모는 그런 것조차 없었어요. 제일 잘해줘야 할 때도 그지같이 대하는 사람은 편해질 때는 지옥 보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 그걸 몰랐다는 게
참, 뭐 알면서 뭐 하긴 뭐 마취 당하면 잘 모르기도 하죠. 아무튼 참 불쌍하고 아 그건 그렇고 여러분 오늘부터 부각이 많이 도착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고소하지요. 맛이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한번더그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